한 승객이 급정거하는 버스 안에서 팔을 삐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이 팔삔 걸 치료하는데 걸린 시간만 3년, 치료비도 2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했는데요. 누가 봐도 과잉 진료지만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어 결국엔 다 혈세로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시내 버스가 멈춰선 앞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려다 승용차를 살짝 들이받습니다.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안전봉을 손으로 잡습니다. 이 승객은 왼쪽 팔꿈치 등을 삐었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리, 손발, 발목까지 아픈 곳이 늘어나면서 통원 치료만 420회, 치료는 3년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청구한 치료비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3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차로를 바꾸려다 옆 승용차와 스치듯이 부딪힙니다. 옆차의 피해는 사이드미러 파손.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더니 병원을 1년 동안 다닌 뒤 치료비 48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희가 타박상으로 인해 약 400에서 500만 원 가량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과잉 진료가 해마다 5건에서 6건 정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 회사는 이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버스 승객은 받은 보험료 가운데 800만 원을, 승용차 운전자는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픈 곳이 당시 사고와는 아예 관련이 없거나 과잉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과잉 진료 부분은 기망에 의한 행위로서 치료비 환수와 더불어 사기죄로 행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교통사고 경상 환자들의 과잉 진료 때문에 버스 회사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공제조합과 보험사까지도 부실화된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허위 청구되거나 부풀려진 진료비가 한 해 6천억 원이 넘고 이 때문에 국민 1인당 3만 천 원씩 더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높아지고 보험금이 높아지면 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압력이 커지고 대중교통의 그 요금 인상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 회사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준공영제 상황에서 과잉 진료로 공제 보험료가 올라가면 결국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